안녕하세요. 국민의 모빌리티의 전동민입니다. 오늘은 미드웨이를 보러 왔어요. 예고편 보니까 상당히 진주만이라는 영화가 떠오르기도 하고 덩케르크 그 떠오르는 그런 영화더라고요. 전쟁 영화이고 또 블록버스터이면서도 기대가 아주 크게 돼요. 예. 일단은 이 영화를 보고 싶어가지고 오늘도 2020년 된 지 3일째인데 3일 내내 극장에 왔는데 일단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영화 재밌게 보고 보자마자 리뷰도 이따 돌아오겠습니다. Pearl Harbor is the greatest intelligence failure in American history. The Japanese are planning something bigger. So what's the target? We believe it's Midway. Washington disagrees. Washington is wrong. We're talking about a couple dozen planes against a whole Japanese fleet. Today we're gonna be underdogs. Today we prove the American Navy isn't a joke. You'll remember this moment for the rest of your life. 드디어 영화 미드웨이를 보고 나왔습니다. 이 영화가 실화를 다루고 있어서 더욱더 실감이 나는 전쟁 영화였던 것 같고 이 영화를 보면은 진짜 몰입감이 좋아요. 전쟁이라는 장르 속에 또 실화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모딕도도 끝내주고 근데 이 영화를 보시기 전에 먼저 영화 진주만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진주만이랑 덩케르크 이 두 영화를 보시고 이 영화 미드웨이를 보시면 더욱더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영화 이 두 편의 영화를 언급하면은 첫 번째, 덩케르크는 약간 이 미드웨이라는 영화의 분위기와 비슷합니다. 비슷한 구조고 두 번째, 진주만은 이 영화에서 이 영화 미드웨이에서 언급한 진주만이에요. 진주만을 복수하기 위해서 이제 미군들이 일본군 네, 이제 물리치는 그리고 맞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편은 꼭 보시고 이 영화를 봐도 되고 안 봐도 돼요. 근데 이 진주만은 약간 전쟁 영화나 더욱더 신선하고 재밌게 보실 수 있고 전쟁영화 매니아 혹은 전쟁에 대한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재밌게 보실 수 있어요. 아무튼 이 영화는 그리고 이 영화를 또 재밌게 보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CGV 신촌 아트레온에 가면 이 영화 미드웨이를 4DX로 즐기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기회 되시거나 시간 되시면 미드웨이 4DX로 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릴게요. 그럼 저의 부족한 리뷰 항상 잘 봐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